뭔가 사이다 탄산 같지 않나요? 오늘은 비 소식도 있고 편집할 것도 많아서 간단하게 내양에서 통발 낚시 한번 해볼게요. 비 오는 항구도 운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쪽, 바깥쪽 저쪽이 수심도 좋고 지형도 괜찮아서 저쪽에 설치하고 싶은데 저기는 너무 오픈된 공간이라 요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요쪽에다가 한번 설치해 볼게요. 수심은 좀 낮은데 지금 영상엔 안 담길 것 같은데 육안으로도 고기들 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오늘은 비교적 작은 통발이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통발 팁으로 여기 이 납작한 천을 여기를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고기들이 좀 더 수월하게 들어오거든요. 그 대신 또 단점은 수월하게 나가겠죠. 하지만 뭐 막 3일 4일씩 놀 거 아니면은 하루 뭐 이틀 놀 거면은 잘라주는 게 저는 조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양옆을 갈라주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근데 오늘 저는 대상어종이 약간 개나 뭐 문어 약간 요런 거 기대하고 던지는 거라서 그런 녀석들은 이게 넓으면 쉽게 나오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오늘은 저는 자르지 않고 사용할게요. 그리고 오늘 미끼는 무려 스팸입니다. 굉장히 아깝긴 한데 제가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갑각류나 뭐 문어를 위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까워. 저 스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한 덩이 넣어주고 조금 더 넣어줄게. 이렇게 미끼는 사용할게요. 보통 통발로 문어를 잡고 싶을 때 삼겹살 미끼를 많이 쓰거든요. 그 삼겹살을 넣으면 그걸 먹으러 들어온 개가 있고 그 개를 먹으러 문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직접적으로 삼겹살을 먹으러 문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거에 착안해서 저는 스팸 미끼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달아줄 거 없이 그냥 넣어줄게요. 이렇게 멀리 던질 거 없이 여기쯤에 던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설치 마무리 할게요. 과연 스팸이랑 뭐랑 바꿔 먹을 수 있을지 내일이나 모레쯤에 거들어 한번 와볼게요. 저는 배 구경하면서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고기 없어도 통발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심해서. 있네. 일단 라인은 있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통발도 있네. 한번 걷어볼게요. 육안으로는 뭐가 보여요, 하얀 게. 근데 모르죠. 한번 걷어볼게요. 아이,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드네. 와, 뭐 일단 이것저것 뭐 많이 들어왔거든요. 와, 일단 담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황어는 통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놔줄게요. 오야, 잠깐만, 미안해. 대충 한, 와, 40 넘네요. 한 43, 4 되겠네요. 이 녀석은 황어. 얼른 놔줄게요.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놔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좁아서 애들이, 일단 망둥어류들 다 놔줄게요. 이 망둥어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귀여운 망둥어 하는 게 놔줄게요. 그리고 쥐노래미도 오늘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볼락들도 있는데 사이즈가 애매할 것 같네요. 얘는 딱 15cm 되겠다. 금지체장 딱 걸릴 것 같아서 이 녀석도 놔줄게요. 야, 가라. 아니, 그 애들이 통발에 있었어 갖고 힘이 없네. 이 녀석은, 아, 얘도 한 15 정도 되겠네요. 제가 손 이렇게 핀 게 16cm예요. 꽉 핀 게. 얘도 금지체장에 딱 맞거나 좀 부족해서 애매하면 놔주는 게 맞죠. 볼락 놔줄게요. 이제 들어와도 다 요만한 사이즈가 들어왔냐. 볼락은 전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망둥어. 망둥어들은 얼른 방생하고요. 야,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요만한 개도 하나 있네요. 놔줄게요. 얼른 가라. 알아서 가네. 가. 그리고, 놀래미. 얘는 그냥 일반 놀래미인 것 같죠? 이 녀석도 놔줄게요. 이 개가 사이즈가 괜찮은데, 개가 나쁘진 않은데, 얘를 어떻게 하지? 사실 이런 돌개 박하지는 저는 국물 낼 때만 쓰거든요. 오늘은 국물 요리를 할 것 같지 않아서 이 녀석도 놔줄게요. 얘 아직 못 갔네. 가, 임마. 가임마. 그래서 도다리 3마리. 사이즈가 이 녀석이 좀
21, 그리고 한 3cm? 한 24? 5 정도 되는 도다리네요. 어, 예, 예. 어, 이 녀석이 제일 작은 녀석인데, 어, 딱 21이거든요? 여기까지니까, 21? 근데, 이 문치가자미니까 도다리. 이 녀석 금지체장이, 어, 20cm로 바뀌었거든요? 이 녀석은 금지체장 간단히 넘길 것 같긴 하지만, 애매하면, 놔주는 게 좋겠죠. 이 녀석까지 방생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마리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마스크 착용하고, 버프까지 착용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어, 숨쉬기가 너무 힘드네요. 빨리 코로나가 완전히 싹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어쨌든 오늘도 운 좋게 조과가 좋아서 오늘도 한 끼 해결할 수 있게 됐네요. 이제 싹 정리하고 들어가서 또 한 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들 먼저 피부터 빼줄게요. 원래 도마에 놓고 이 머리 쪽 부분을 이렇게 칼로 팍 치면 되는데 저는 미숙하니까 가위로 할게요. 보시면 아이고 이 말랑말랑한 부분이 내장이고 이쪽이 딱딱한 부분이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해서 잔인하니까 빨리 넘길게요. 신경 부분까지 쭉 이렇게 갈라주시면요 피가 나오거든요. 피를 싹 빼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짬상식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도다리. 근데 사실 얘는 진짜 도다리가 아니고 문치가자미잖아요. 그리고 표준명 도다리라는 녀석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약간 마름목골로 생겨서 얘보다 좀 짧거든요. 생긴 건 비슷한데 어쨌든 이 녀석은 사실 도다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 녀석 진액 같은 거랑 이런 비늘 같은 거 싹 다 먼저 벗겨줄게요. 이렇게 없어 보여도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이런 거 싹 다 제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잘라놓은 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칼집을 좀 내줄게요. 완전히 자르진 말고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내장이 싹 나오거든요. 이렇게 내장 싹 다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됐고요. 이제 모든 지느러미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을 파듯이 싹 다 제거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이 완료됩니다. 여유롭게 약간 튀기듯이 꿀게요. 알이 익어야 되니까 안에도 열심히 기름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바싹 익히지 않고 이 정도에서 덜어 놓을게요. 평소 같았으면 이거 간장 와사비 해서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서 반주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편집을 해야 돼서 술을 많이 못 마셔요. 그래서 아예 밥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도다리가 가시 바르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안에 촉촉하네. 이런 식으로 싹 벗겨지거든요. 살을 싹 다 발라낼게요. 이렇게 해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신 싹 버려주고요. 한번 먹어봐야겠다. 고소해. 그리고 혹시 가시 남은 거 있나 잘 확인하면서 으깨줍니다. 뭐 물론 파기름도 내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뭐 살 게 점점 많아져서 간장을 태웁니다. 구워서 그리고 아까 손질해놨던 이거 순살이거든요. 다 넣어줄게요. 소금 조금만 뿌려줄게요. 뭐 굴소스도 넣고 맛있으려면 뭐 양파도 넣으면 좋고.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후추 좀 뿌려줄게요. 조금만. 아니 막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싶은데. 아니 못하겠네. 됐다.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해야겠다. 너무 막 놓고 먹네. 약간 있어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또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 먹어보자. 구독자님들이 하도 반찬 좀 놓고 먹으라고 말씀 많이 하셔서 일단 이렇게 놓고 먹을게요. 뭔가 청아가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조금만 먹을까요? 조금만? 반병만 먹을까? 반병만? 도다리는 원래 맛있어서. 밥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간이 딱 맞네요. 오늘 운 좋게 간을 잘 맞췄네. 혹시 영상에도 저 파도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리나요? 그냥 소음처럼 들리실라나? 지금 창문 활짝 열어놓고 먹고 있거든요. 저녁 바다 보면서. 그 간장 그 태운맛 향 확 나면서 짭짤하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여지껏 제가 만들었던 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네요. 오늘 뭔가 간도 적당히 잘 넣었나봐요. 막 때려 넣었는데 운 좋게. 아, 진짜 맛있다. 오늘도 통발로 운이 좋아서 또 한 끼 해결했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